안녕 얘들아, 나는 마리끌레르 마언니야. 자, 오늘은 2020 SS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는 이 DDP 현장에 나와 있다고 패션 피플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예언책으로 내가 좀 고민을 상담해 주려고 오늘은 이렇게 나왔지. 패피들 만나러 한번 가볼까? Let's go! 밥을 먹을까? 매부님 뭐 드셔야죠? 그러니까 말까 좀 그냥 하실 때 마영 당신 직감입니다. 아 그럼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 고민이 없던 게 아니겠습니까? 팩해 묵은 방법들을 과감히 버려라라고 하네요.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어요. 예. 모델분들의 고민을 좀 간단하게 들어드리려고 여기 예언책을 갖고 왔어요. 예쁘게 잘 늙을 수 있을까? 이번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도 꼭 정답이 아니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. 지금 너무 아름다우세요. 네. 패션 위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. 아,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. 네, 이번 패션 위크보다 더 나은 제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. 네. YGK 플러스 모델 하나령이라고 합니다. 20살이 되니까 살이 조금 오르더라고요. 어디 오르셨죠? 안 보이는 곳에 살이 좀 올라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요.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라 다이어트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? 네,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. 모델 이수민입니다. 제가 고3인데 제 친구들이 저보다 바빠서 안 놀아줘요. 그래서 심심해서 걱정입니다. 빨리 해결해라. 이게 조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. 좋은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어요. 네. 기다리는 수밖에요. 안녕하세요, 최윤영입니다. 잠을 잘 못 자요. 금방 깨가지고. 아, 깊은 숙면이 조금 어려우신 그 고민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해답이 나올지 한번 꼼꼼하게 살피도록 반신욕도 하고 막 향도 피워놓고 뭐 꼭 좋은 숙면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먼저 쇼를 마친 소감이 어떤지. 쇼를 마치고 나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학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고민? 당신이 어떻게 하든 그 결과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.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디자이너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. 좋은 해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